안녕하세요. 오토피디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력적인 포드 패스트백 더뉴아우디 A7 50TDI 콰트로 프리미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아우디 A7은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외관을 지닌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1세대 때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요. 솔직히 1세대의 그 첫 임팩트만큼의 그런 강렬한 인상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2세대는 더욱 우아하고 세련되게 외관을 다듬었습니다. S라인 패키지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릴부도 블랙 티타늄 컬러로 되어 있는데 바디 컬러가 뭐 레드라든지 화이트라면 더 대비가 두드러지게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 맛집이라는 별칭답게 이 HD 매트리스 LED 라이트도 확실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이내믹 턴 시그널도 적용이 되었고요. 이렇게 흐르듯이 조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레이저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광원을 효과적으로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도로 상황이나 또 주행 환경에 맞게 이런 광원을 분비하면서 운전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런 범퍼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에서는 이 S라인 배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매력적인 루프라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5 40R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고요. 휠 같은 경우는 더블암 타입의 5 스포크 휠이 탑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면 도어 실트림에도 S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 지금은 밝아서 안 보이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이 아래에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이렇게 살짝 걸쳐놓기만 해도 저절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서도 이 디퓨저와 그릴 장식이 S라인 전용의 티타늄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 위로 이런 리어램프도 LED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전면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뒤로 온 김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눌러서도 열 수가 있고 아니면 리모트 키 또 이렇게 킥모션으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해치백 타입으로 길게 뒷유리까지 함께 열리게 되는데요. 트렁크의 기본 적재 공간은 535리터인데 저희가 미리 2열을 폴딩했습니다. 상당히 넓죠. 1390리터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이런 그물망도 있어가지고 짐을 고정하기도 좋고요. 옆에 또 별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조명들도 LED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여기 보시면 11V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네,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우퍼 또 약간의 킥들과 조금 여분의 적재 공간들 정도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차에 타서 에어컨도 좀 쐬면서 주행해 보도록 할까요? 2열 도어를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죠?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였나요? 네, 방금 봤었던 하이브리드 표시는 이 차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늘어나는 전장 장비의 제어와 작동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A7에서는 무브와 주행 시 모터로만 구동하며 이렇게 연료 효율성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디에 따르면 100km 주행 시 약 0.7L의 연료 소비를 줄여준다고도 하는데요.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가 10.6km/L니까 약 7.4km 정도의 거리를 더 갈 수가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A7-50TDI에 탑재된 V6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은 최고 출력 286마력, 최토크 63.2를 내뿜는데요. 최고 속도는 안전 제한으로 250km에 달하고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한 데는 단 5.7초가 소요됩니다. 구동 방식은 아우디가 자랑하는 콰트로 상시 4륜 구동 방식이고요.
차량과 휠에 장착된 센서들은 노면 상태나 주행 환경을 감지해서 댐퍼의 강약을 조절하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탑재가 되었고요. 스티어링의 각도 증가에 따라 더욱 스포티한 성능을 나타내는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TFSI 가솔린 모델에서는 7단 S트로닉 변속기를 탑재하는 것에 비해 지금 타고 있는 TDI 디젤 모델에서는 8단 팁트로닉 변속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좀 더 높은 토크를 확실히 부드럽게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순간적인 가속에 있어 가지고는 약간의 터보랙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상된 안전 및 편의 사양들도 새로운 신형의 특권 중 하나겠죠. 아우디 A7 50 TDI에서는 이렇게 거리 경고 시스템,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거리를 주행할 때는 확실히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가 운전자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작 자체는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차시나 좁은 길 등을 지날 때 효과적인 360도 뷰 카메라라든지 조금 더 널찍하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역시 장착이 되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 지도가 전체에 펼쳐지는 이런 버추얼 코피 플러스와 듀얼 터치 스크린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또 직관적인 이런 햅틱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MMI 터치 리스폰스 등이 확실히 운전자의 편리한 조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제스처 기능도 포함을 하는데요. 방금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오므리면 에어컨을 싱크하는 이런 동작도 수행을 해주고 있고요. 예상외로 금방 익숙해지는 이런 사용성도 마음에 들지만 디자인 자체가 대시보드 라인과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맞게 떨어지는 것도 확실히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끝에 이 콰트로 부분에서는 지금 낮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예쁘게 불도 들어오고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선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발코나 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 열선이나 통풍 시트는 물론 마사지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블랙 헤드라이너, 또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는데요. 이 선루프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앞에 파노라믹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인가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너무 튀지 않게 고급스럽게 잘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면과 라인 등으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전반적인 진동이나 소음, 정숙성 등은 꽤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차량이 저속에서 약간 1600rpm 정도, 그때 가속 시에 약간의 디젤 특유의 진동과 소음이 있긴 한데요. 2000rpm 정도를 넘어서부터는 이 차량이 디젤이라고 크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앞자리에는 이렇게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2열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16개 스피커에 뱅앤울슨 프리미엄 3D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좋은 음질을 들려주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예전에 트위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하게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이 아래 화면에서 위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위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차량의 성능은 확실히 부족함 없는 이러한 출력을 체감하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좀 역동적인 주행 성능이 딱 체감된다기보다는 좀 더 편안한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은 운동 성능을 조금 더 원하신다면 S7이나 RS7을 기다려 보신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이어서 2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열에서 주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패스백 타입인 만큼 머리 위 공간을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을 때는 머리카락이 살짝 닿는 정도고요. 제 키가 178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좀 꼿꼿이 세우면 살짝 머리가 닿습니다. 약간 저보다 좀 키가 큰 민철기 에디터 같은 경우는 2열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무릎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죠. 주먹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1열 시트 뒤에 이제 백포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물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발 아래 공간은 지금 아까 제가 최대한 낮춰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발을 깊숙이 넣었을 때 발등이 약간 닿는 정도고요. 그리고 가운데 공조 시스템은 포존 공조 방식인데요. 이렇게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뭐 온도라든지 여기도 스크롤 방식으로 되네요. 그리고 풍량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풍량을 조절해도 앞에서 온도나 풍량이 바뀌진 않습니다. 진짜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기능은 3단계로 있는데 통풍 시트 기능은 따로 없고요. 옆에 이런 사이드 선바이저나 그리고 리어 선바이저도 없습니다. 그런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가운데 턱은 꽤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뭐 성인 남성이 앉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4명 정도가 편하게 앉아갈 수 있는 이런 타입인 것 같고요. 아래에는 USB 단자 두 개와 이런 시거잭이 있고요. 또 가운데는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려서 컵홀더를 쓸 수가 있고 가운데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이 앞에 암레스트도 약간 이 정도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블랙 헤드라이너긴 한데 뭐 고급스럽게 알칸타라라든지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2열 같은 경우는 최대 이 정도까지 밖에 높이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머리 공간이 조금 이 정도에서 간섭을 받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높게 올라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 외에 뭐 가죽 시트, 이 발코나 가죽 시트의 뭐 재질이라든지 착자감은 좋은 수준입니다. 이런 도어 트림에 이런 알루미늄과 이런 트림 장식도 차분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옆에 지금 할리 바이커 분들이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놨는데 2열에서 접합 유리가 적용된지 볼까요? 네, 2열에서도 동일하게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돼서 이렇게 딱 닫으면은 외부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주죠.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 차이가 크긴 한데 유리가 2열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서 이 정도로 좀 꽤 많이 남는 그런 타입이네요.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풍구가 가운데 뿐만 아니라 도어 트림 쪽에도 추가로 이렇게 있고요. 위에는 뭐 약간의 고리 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직턱을 넘는 모션도 2열에서도 그렇게 뭐 크게 충격을 그대로 전달한다기보다는 충분히 흡수하고 억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2열 탑승자에게도 전달하기 때문에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 다 같이 어디 멀리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도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네, 방지턱을 여기가 되게 저희가 정말 자주 넘는 구간이라 어느 정도의 이제 충격이 오는지를 대충 아는데 이 정도면 꽤 부드럽게 잘 넘는 것 같아요. 이런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출렁출렁 부드럽고 푹신하다기보다는 약간은 탄탄한 쪽에 가깝긴 한데요. 그래도 여진이라든지 잔진동 그리고 이렇게 무게중심이
약간 구분기로 돌아나갈 때도 2열에서도 그렇게 크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꽤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앉을 때 이렇게 정자세로 허리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앉지는 않잖아요. 보통 약간은 느슨하게 몸을 기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뭐 머리 공간도 거의 닿지 않고 이 정도면 그래도 염려했던 것에 비하면 꽤 편하게 앉아서 갈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열에서도 뱅앤올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우디의 2세대 A7 50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아우디 A7 같은 경우는 패스트백 디자인과 라이트 아키텍처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2세대로 거듭난 아우디의 A7이 국내 시장과 고객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